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뭐야? 조금 외진 것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물러가요, 우리. 경례가 생기네요. 키트. 애썼어요, 너무 애썼어요. 수고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부총장, 전략 부총장. 드디어 당직 두 개 중에 하나 날아간다 이제.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생일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네, 여쭤볼 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하지 맙시다. 다음 주 이제 후회라고 네. 그냥 다음 합시다. 다 말씀 엊그저께 다 드렸고 네. 그럼 이제 다음 주 원내 선거인데 당이 이제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차기 원내 대표의 역할이 또 중요하잖아요. 대표님이 그동안 또 잘해주셨고 그래서 좀 이런 원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좀 짧게만 좀 아니, 1년 동안 저희가 그 의원총회를 다른 때보다 한 1년, 아, 1.5배 했습니다. 그만큼 격동의 1년이었던 것 같고요.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신 덕분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말 그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저희가 남은 아주 중요한 이제 정기국회 마무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원내대표 당선되셔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. 윤혁권 가장 인상 깊었던 뭐 이 정도 하죠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! 한 번 더. 대한민국 화이팅! 나경원 화이팅. 나경원 화이팅! 나경원 화이팅! 나경원 화이팅! 감사합니다.